지금 남편 보세요 이거. 야 있잖아. 저번에 캐나다에서 시어머니와의 합가 때문에 고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한국에서 내 나이 30대 시어머니와 합가해도 될까요? 저는 결혼한 지 6년이고 1남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직 9개월도 안 지났어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 결혼한 누나 2명 있습니다. 아버님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서 생각 중이시고요. 어머님은 젊으시고 나중에 혼자 살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일을 쉬고 계시던 어머님이 아버님 간호에 힘드셨는지 합가를 원하십니다. 남편은 당연히 합가에 동의하네요. 제가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애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니까 네가 나가서 일할 때 셋이 같이 벌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좋지 않냐? 나가라는 거네. 근데 남편은 아들 입장이고 저는 며느리 입장이죠. 그런데 싫은 티를 못 냈어요. 남편은 장인 장모가 같은 경우라도 모시고 산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반대하면 저만 나쁜 년 되는 거잖아요. 이제야 둘째 어린이집 보내고 소소한 인테리어며 살림하는 재미로 사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부딪힐 문제에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머님이랑 살림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요. 여인천아 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인천아. 저는 일단 저희 남편이 싫어해요. 그치, 우선 남편이 오케이 한 거죠. 맞아. 그래서 이게 문제지. 이런 남편분이 문제야 지금. 며느리 얘기를 할 건 얘기를 하셔야지. 싫은 티를 못 냈다는 그 자체를 보고 역시 우리 아내야. 남편이 치고 들어왔어. 장인 장모가 같은 경우라면 모시고 산다 그랬잖아. 그건 가설이잖아. 근데 그쵸. 먼저 한번 모시고 살아볼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다.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6년? 6년 살았는데도 이게 참 상대방을 모른다는 나도 그거야. 나도 참 그 생각 그렇다라는 생각이 답답하다 들었어. 답답해. 마마님이 평소에도 그냥 다 오케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 속으로 알고 우리네 엄마를 내가 이런 성격이었어. 다 받아주고 친구들 부탁한 거 다 받아주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노라고 외치더라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나도 이제 남편 입장에서 왜 변했어?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사실 성격이 이래. 내가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리고 남편분 입장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어머님이 애들 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니까 나가서 셋이 돈을 벌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거잖아. 셋이래.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기고 집안일도 맡겨버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되게 그냥 뜬구름만 생각하고 계셔. 남편분은 혼자 버는 돈이나 이 셋이 버는 돈이라 비등비등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걸.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아직 안 들어가신 거죠? 근데 지금 아버님 간호에 힘드셨는지 합가를 원한다는 거는 시아버님도 같이 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 시아버지 간호까지 해야 돼?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사실 합가하기 힘들지 않나?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시어머니는 지금 아빠를 내가 수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같이 하면 좀 괜찮거든. 근데 좀 이기적인 생각이야. 왜냐면 나도 이제 엄마가 아팠을 때 나는 남편을 절대 시키지 않았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보러 가야 돼. 내가 보러 가야 되고 내가 해줘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와이프한테까지 전가를 했다는 거는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야. 물론 그거지. 가족이긴 하니까 봐줄 수는 있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한다는 게 당연한 건 없지. 당연한 건 없지. 우리 엄마랑 살아도 너무 맞아. 문제가 맞아. 많고 맞아. 싸움도 많이 나고 떨어져 있어야 돼. 게다가 지금 살림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제일 큰 문제야.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야. 토토 같은 스타일은 괜찮을 것 같아. 어머님이 살림 다 하고 어때? 좋아. 나는 만약에 살림 스타일이 안 맞자 그러면 내가 포기해. 나 같은 성격이면 괜찮아. 근데 이 보내신 보니까 소소한 인테리어에 살림하는 재미라고 하면은 그래도 살림에 내 그치. 스타일에 욕심이 조금 있으신 분인데 나도 이미 내가 틀이 있는데 거기다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잔소리와 시킴이 있다. 큰일이죠 이건. 이미 잔소리부터 화딱지가 그치. 나죠. 그쵸.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살림 방향은. 이런 상황에서 저 반대하면 나쁜 년 되는 거잖아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누나가 둘이나 있잖아요. 아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셋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는 셋이서 해결을 해야 돼. 누나 두 명은 싫다고 한 거지 뭐. 노 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그러니까 어차피 관계는 뭘 하나 힘들어질 거야. 그렇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안 힘든 걸로. 어차피 남편 삐질 거예요. 내 생각. 많이 싸우실 것 같아. 근데 이건 한번 싸워야 돼. 그치? 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아파도 당신한테는 부탁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너를 먼저 생각하는 거 진목을 해야 돼. 그치. 우리 엄마 아빠 문제가 있어도 나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치. 너는 엄마 아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니라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당연하고 어필을 해야죠.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없어. 당연하지 않아. 야 나는 이거 남편이 한 달에 월급 1,000,000원씩 내가 갖다 바칠 게도 싫다 이거. 자본주의 하용맘이지만 진심? 진심 싫어. 정신적으로 힘든 게
살기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난 마음 편히 살고 싶거든. 애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소소한 이거 뭔 재미인지 아는데. 남편 보세요 이거. 보신 김에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